안녕하세요. 전남 과제입니다. 약 2주 전에 저 사격 가서 처음으로 이거 사격을 해봤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6거든요. 357 매그넘 리볼버인데 지난번에 쏘고 좀 탄매도 끼고 되게 좀 뭐랄까 좀 많이 더러워졌거든요. 그래서 이거 청소하고 그 다음에 쏠 때까지 지금 저 보관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청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도 이거는 처음으로 청소해봐요. 사서 청소도 안 하고 가서 쏘았거든요. 전 주인이 좀 청소를 안한것 같았어요. 외관은 깨끗했지만은 이 부분, 그러니까 실린더 쪽, 이 부분은 좀 더러웠거든요. 이 부분이 좀 더러운 게 보일 거예요. 탄매가 낀 게. 이렇게 좀 탄매가 낀게 있거든요. 일단 이걸 닦아내려고 해요. 일단 꽂을 대로 몇번 쑤셔주고요. 아마 기름칠해서 그냥 닦아내면 될것 같아요. 리볼버는 뭐 그렇게 썩 심하게 청소할 게 없는 것 같아요. 내가 볼때다된것 같고. 그리고 여기에 기름칠해서 우선에 총기를 먼저 닦겠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탄매가 끼었을 거예요. 이렇게 좀 시큼해지잖아요, 그죠? 닦아주고 기름칠해 둬야 다음에 또 사격 갈때 조금 더 편안하겠죠. 그래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. 제법 더럽네요. 지난번에 겨우 한 50발도 못 쐈을 것 같은데. 한 50발 가까이 쏘았나 몰라요. 세 명이 가서 한 40발? 50발 정도 쏘았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다된것 같거든요. 지금 현재 이거는 더러운 거는 다 없어지고, 다음에 요새 걸로 한번 끼워 볼게요. 새 걸로 끼워 가지고 또좀 청소가 좀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두 번만 닦아주면 되겠죠. 그러면 아무래도 뭐 총열하고 이 실린더 쪽은 괜찮게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아직 남아있네요. 아마 요 뒷부분 여기일 것 같아요. 저기는 참 닦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그 리발브 쏘아보니까요, 생각보다 재밌어요. 리발브가 그 더블 액션은 좀 조준할 때 방아쇠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데, 싱글 액션으로 하면은 참 재밌더라고요. 잘 맞아 주는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리발브는 장탄수가 작잖아요. 보통 6발, 5발 또는 6발, 어떤 건 7발 그 정도 되는데, 장탄수도 적고 이래 힘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장탄수가 적어서 별로일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오, 정확도도 좋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리발브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요 부분이 되게 시커먼데 요거 내가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요걸로 닦아보고 일단 칫솔로 안 되면은 제가 볼때이 스틸 울 가지고 문질러 봐야 될것 같아요. 여기 지금 탄매가, 이거 전 주인이 청소를 안 해가지고 여기 완전 새까만 상태에서 왔거든요. 여기도 해보고 일단 구석구석 이런 데좀 닦아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고, 안 되는 거는 제가 볼때 여기다가 요걸로 아마 요 부분, 요 지금 되게 새까맣잖아요, 그죠? 요 부분이 아마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일 것 같아요. 판매가 많이 끼었어요. 스틸 울로 하니까 조금 닦아지는 것 같아요.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판매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. 깨끗해지네요.
다행이다. 처음에 샀을 때는 이게 되게 시커매가지고 청소를 안 해서 되게 시커매했거든요. 스틸블로 하니까 좀 지워지네요. 판매가. 오, 지금 이건 제가 샀을 때보다 더 깨끗합니다. 담매가 많이 없어졌어요. 여기 새카맸는데, 요 부분이 되게 새카맸는데 지금 이제 많이 닦였거든요. 오케이. 그리고 지금 이것도 이것 가지고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, 요 부분에 이제 담매를 좀 제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그냥 칫솔질 안 되는 부분, 요 부분 그냥 대충 그냥 닦아내는 거죠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. 대충 이렇게 닦아고 기름칠해서 또 다음에 쏘러 갈 때 그때까지 그냥 하는 거죠. 오케이, 대충 청소는 다 한 것 같습니다. 일단 외관을 닦아보고, 우선 기름 닦아내고, 바깥 부분도 탄매가 좀 끼었거든요. 그 전에 총 쏘면서 보니까 손이 시큼해지더라고요. 리발버는 이게 많이 묻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요즘 총 새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건데 그동안에 총을 쏘고 청소를 안 한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청소하는 영상만 보게 될지도 몰라요. 총이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재미없더라도 한번 봐주세요. 거진 다 된 것 같아요. 거진 다 뭐 아마 때는 대충 지웠거든요. 때는 대충 지웠고,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. 뭐 대충 다 끝났습니다. 이 부분이 이제 처음에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어요. 여기가 그전에 요 까만색이 엄청 묻어 있었거든요. 스틸울로 닦아내니까 조금 나았거든요. 아, 스틸울 흔적을 지워야 되겠구나. 오케이. 자, 오늘은 스미스 앤 웨슨 모델 66 357 매그넘 리발버가 있어서 여러분께 청소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언제 또 사격하러 갈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지금 기름칠해서 넣어둘 예정입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